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LG G7 신큐를 구매하면 사은품을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액세서리 팩, 라인 프렌즈 팩, 카이저 팩, BTS 팩이 있습니다. 카이저 팩은 이미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BTS 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BTS 팩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먼저 BTS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 LG G7 신큐에 장착했을 때 테마를 BTS로 바꿔주는 스마트 케이스, 그리고 네, 클리어 케이스가 있고요. 5000mAh짜리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BTS 포토카드는 단체 사진 한 장과 멤버별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꺼내서 사진을 천천히 감상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단체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리어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뭐 클리어 케이스는 뭐 특별히 BTS에 뭔가가 새겨진 건 아니고 정말 기본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카드용 보조 배터리는 보시는 것처럼 LG BTS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5000mAh 제품으로 뭐 상당히 날렵하게 휴대성은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이 상단에 있는 이 케이블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약간 이용하겠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네, 이렇게 여기 케이블이 있는데요. 네. 기본은 USB 2 5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5핀을 C타입으로 바꿔주는 젠더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젠더를 넣는 자리도 그렇고 뭐 케이블도 넣고 빼기가 쉽지는 않아서 사용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음은 LG G7 신규에 장착했을 때 테마가 BTS로 바뀌는 BTS 스마트 케이스입니다. 뭐 형태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장착을 하니까 뭐 최초 스마트 케이스 사용에 대한 동의가 나오는데요. 네, 모두 동의를 하고 넘어가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여기 보시면 좌측 아래에 3분의 1대 등록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스마트 케이스를 최대 3대까지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멤버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테마를 또는 단체 테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체 테마부터 시계 방향으로 테마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체 테마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테마가 적용 중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요. 네, 테마가 적용되었는데요. 단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홈화면에 걸쳐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를 적용하고 나서 보면 기본 배경화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Always On에도 단체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잠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잠금 화면에도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보면 네, LG BTS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문자를 한번 써보면 네, 문자 화면 배경에도 BTS 단체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BTS 테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BTS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전화가 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BTS 멤버의 사진이 떡하니 나옵니다. 현재는 BTS의 스마트 케이스에서 테마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용된 테마를 삭제하고 케이스를 뺐다가 다시 장착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다운로드가 한 번에 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LG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아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초 한번 설치하고 나서 테마 화면에 가면 나머지 테마들도 모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가지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삭제하고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중에도 네, 참 훈훈합니다. 각 테마의 용량이 보면 크게 파일이 지금 26.15메가로 뭐 크지는 않는데요. 네, 집에 네트워크가 좀 느린 것 같네요. 네, 드디어 테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를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진이 멤버에 해당 멤버로 바뀌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콘의 모양이 동그랗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멤버별로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래쪽에도 보시면 뭐 전화, 문자, 카메라의 버튼이 조금씩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Always On에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잠금 화면에는 네, 클로즈업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눌러보면 네, 전화 화면에도 단체 사진 같은 경우에는 LG BTS 로고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개인별 테마에는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자 역시 사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신 화면에 멤버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제 여섯 멤버가 남았는데요. 조금 귀찮지만 테마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여섯 멤버의 테마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곡인데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시면 테마가 전체적으로 배경화면뿐만 아니라 아이콘이 다 변경되어 있는데요. 앞에 R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그란 테마가 주였다면 전곡은 일단 약간 네모난 테마에 아이콘들이 굉장히 심플한 아이콘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전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문자 화면에는 사진이 없고요. 대신 앞쪽에 보시면 모두 전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테마의 특색이 너무 다 달라서 조금씩 설명을 더 붙여보면 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아이콘 모양에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색상이 굉장히 분홍분홍한 느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Always On 역시 약간 분홍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잠금하면 잠금하면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씩 그리는 형태가 해서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문자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네, 문자 배경에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뒤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아까 통화에서 다이얼 안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되게 감성적인 느낌이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네,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되게 분홍색 계열이 연한 분홍색 계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홍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테마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민 테마인데요. 네, 배경 화면은 굉장히 좀 발랄한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테마 자체는 보시면 앞에 뷔하고 조금 비슷하게 분홍빛 계열도 있긴 한데 아래쪽으로 파스텔 그라데이션이 뭐 연두색 계열일까요? 좀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웨이즈 온이고요. 잠금 화면입니다. 잠금 화면에 보시면 약간의 비누방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전화에서 네, 다이얼 화면입니다. 네, 문자 화면에도 비누방울이 함께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설정에도 색상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아래 위로 약간 분홍빛 다홍색이라 그래야 될까 색깔이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모든 테마의 색상이 조금씩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 테마인데요. 배경화면은 뭐 G7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있고요. 아이콘 자체는 백색인데 보시면 아이콘의 그림이 좀 굉장히 귀여운 느낌으로 아이콘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에 들어가 있는 폴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분홍색, 뭐 코랄에서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Always On을 보면 사진이 나오고 네, 잠금 화면입니다. 그리고 전화에서 다이얼 네, 지금 다이얼을 보면 사진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색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면은 네,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한번 들어가서 색상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만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겠습니다. 잘 보시면 전화의 통화와 끊기 아이콘도 상당히 귀엽네요. 네, 이번에는 슈가 테마인데요. 사진도 그렇고 보시면 배경화면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은 장난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뭐 개구쟁이? 뭐 귀여운 느낌? 좀 강조한 배경화면이고요. 아이콘도 보시는 것처럼 바뀌어있고 네, Always On 화면에서는 누워있는 모습이고요. 잠금 화면은 네, 앉아있네요. 보시면 잠금 화면 자체도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이얼로 가보면 네, 앞에서부터 좀 재밌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슈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어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둔 것 같네요. 문자 화면을 보면 그림은 없고요. 작은 뭐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뭐 어떤 재밌는 모습을 그리고 잔 것 같습니다. 네, 설정 화면에서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 재미있어가지고 전화 수신 화면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의외로 전화 화면에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하네요. 마지막으로 제이홉의 테마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제이홉의 테마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아이콘 자체는 색상은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고요. 배경 자체가 보라색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콘 자체에는 그냥 일반적인 흰색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이콘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이콘에도 보라색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Always 네, On 사진이고요. 잠금 화면입니다. 네, 다이얼로 가보면 네,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요. 다음은 문자 쓰기로 가보겠습니다. 문자 쓰기에도 네, 화면이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정 화면은 변동이 네, 색상만 변동되었고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BTS 팩에는 한 가지 숨은 선물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이 포장 박스입니다. 박스 자체가 붐박스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G7을 놓는 자리가 있고요. LED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도 있습니다. 그러면 LG G7을 직접 놔서 붐박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래시 라이트까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G7 부분이 비닐로 되어 있어서 LED 플래시 라이트의 기능이 확실히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LG G7 신규 사은품 BTS 팩을 들여다봤는데요. BTS 팩이라면 굉장히 탐날만한 스마트 케이스와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는 이 BTS 팩에 들어있는 이 포토 포스트카드와 BTS 로고가 들어간 보조 배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6월 구독자 이벤트에 이 두 가지를 선물로 포함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G G7 신큐의 BTS 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